도로코 칼 없어요? 네? 도로코. 그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. 한장 쭉 제대로 예, 안녕하세요. 화천의 고추잠자리입니다. 8분 이상 걸어 올라요. 되게 힘들었는데요. 무한군이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봐주러 왔는데 정확히 진단이 안 나와요. 진단이 안 나오고 진단이 정확히 안 나와서 대빡에 이식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도 뭐 한 6대4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. 6대4. 오늘 대빡 이식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식을 해서 왕대를 만들면 왕이 무왕이고 왕대를 안 만들면 왕이 있는 건데요. 지금 산란이 안 나가고 있어요. 산란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벌 잘 비춰. 산란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이식을 한번 해주려고요. 여기 여왕이 있을 확률 많아요. 형이 증소하면 안 돼요. 예? 네? 네? 증소하지 말라고 그러죠. 증소를 늙여주지 말라고. 뭐를 늙기라. 이게 더 이상 그냥 가만 놔두면 된다는 얘기예요. 네, 네, 네. 이 정도에 요 정도 봉판이면 굉장히 잘 나간 거예요. 이 정도. 이 정도 봉판이면 이 정도 시기에는 잘 나갔다고 판단이 됩니다. 지금 벌들이 겨울벌 되는 거죠. 아, 왜 무소초가, 아, 이게 무소초인가? 형이 두릴 중간에 하나만 더 껴갖고 와요. 저 두릴 뚫고 갖고 와요. 구멍과 구멍 사이에. 왕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. 알판만 찾으면 되는데 페이지 있어요? 네. 이게 대빡벌통은 이렇게 불편해요. 계량벌통은 그냥 총판 하나 넣어주고 확인하면 되는데 대빡으로 이식하는 거는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좋은 알판 하나 찾으려 했더니
언제 혼자 살겠다고 망 쓰고 왔어? 아르타니 어느 거 이거에? 같이 타면서 다가 입구까지 무항될 수 있어요. 이것까지. 저 새끼. 죽어서 나만 지옥 가게 생겼네. 네. 잡아요, 여기? 네, 살짝 잡아요. 뾰족한 벤지 없어요? 니빠. 네, 니빠. 아, 니빠가 없어요. 잘라요. 철사. 철사 어딨어? 이거, 보이잖아요. 요거? 네, 좀 더 아래로. 애벌레가 한두 마리 나와도 신경 쓰지 마요. 예? 네? 애벌레 한두 마리 빠져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. 지금 먹이가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지금 새끼들을 많이, 너무 산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. 까불게. 네. 아, 차단판이 원래 1, 2 같은 거 아니? 아무 쪽으로 나갑니다. 차단판 아니고 격리판. 격리. 이건 나중에 정리하고 진정될 때까지. 이거 세 개 가져가요? 이거? 네, 주세요. 우와, 두 개. 저 하나 저기 떨어져 있어요. 저기 저기. 이리 와. 거기 요, 예. 대박을 뒤쪽에서 잡아주세요. 내 새끼 찔렀어요. 저도 지금 확신이 안 가가지고 무항인지 아닌지 애매해요. 근데 양복이 들어가는 거 보니 한두 마리 오는 겁니까? 의심스럽네, 의심스러워. 의심스러워. 저거 안 읽어요. 읽는 것도 불러 또. 제가 안 읽으면. 칼을 대빵을 들어요. 내가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 빼게. 요거 요거만 들면 돼. 네. 잠깐만 나가 어디에 가지? 해발. 이게 엄청 무겁더라고. 꽉 차갖고 아득하게. 해발. 지금 왕대가 있으면 좋은데 왕대가 없으니까. 오우.
조심해. 네, 오늘 일단은 이식을 했는데 지금 시기에 너무 늦어서 저 같으면은 의심 나는 거는 그냥 바로 합봉을 쳐요. 합봉을 치는데 우리 형님이 워낙 또 벌을 개수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변성황대를 단다 그러면 산란성 일벌은 없어요. 지금 현재 산란성 일벌은 없는데 산란성 일벌이 없을 때는 가능해요. 산란성 일벌이 없을 때는 가능하고 지금 저는 7:3 정도로 30% 무항으로 보고 있어요. 지금 30% 무항으로 보는데 이때 아예 이렇게 이식을 한번 해놓는 게 좋아요. 이식을 한번 해놓는 게 안전빵이고 4일 뒤에 거울로 봤을 때 왕대가 뭉쳐있으면 왕대가 생겼으면 무항이었다는 얘기예요. 지금 벌집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하나 빼고 하나 넣었죠. 네. 아, 그리고 지금 화분 가까이 주시고, 화분도 정상 같은데, 뭔가 부족해요. 제 눈엔 뭔가 부족해가지고, 지금 하는 겁니다. 이제 며칠 뒤에 내검 해보면 알겠는데, 솔직히 저 같으면 이거 그냥 꿀 따고서 그냥 합봉 펴요.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제 9월 달에 올리는 동영상, 꼭 좀 봐주세요. 9월 달에 올리는 거는 내년 봄을 위한 관리 방법이에요. 9월달 거는 꼭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내년 봄에 살아있는 벌을 만나실 거예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화천 논밀이에서 오늘 동영상 한번 촬영했습니다. 화천에서 고추 한 잔 드립니다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그럼.